영덕 지역에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딸기 농장이 있습니다. 능덕에 딸기가 처음이고 아무도 안 해본 농사라 가지고. 아무도 안 하니 누군가는 시도를 해야지. 좀 일벌이를 좋아하잖아 내가. 일단 쳐질러보는 스타일. 포항이나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영덕에 이렇게 딸기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냄새 난다? 냄새가 좀 나긴 나는데 뭔가. 다 삼겠다 이거. 냉동이 이거 아니고 이거. 이거 다 썩었다 이거. 이거 그래가 가나. 이거 어떻게 이거 당장 심어야 되는데. 모주가 될 딸기 모종이 모두 썩어버린 상황. 딸기 농사 2년 차에 닥친 큰 위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안 된다. 이거 안 되고 우리 일요일날 심어야 되는데 이거 다른 거 알아봐야 된다. 우리가 그냥 부탁한 거라 가지고 우리가 그쪽한테 뭐라고 얘기는 할 건 안 되고 우리가 나름대로 따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 모습. 우리 냉동창고 원래는 신청해갖고 짓자. 예스게 이거 몇 달 동안 키웠는 거 이거 완전 다 버려야 되니까 이거 진짜 이거는 이건 아니다. 진짜. 지인의 냉동창고를 빌려 쓴 터라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싹 갖다 버리자 이거. 이거 아까 없다네 이거. 걔 오빠 싣고 너 고생했는데. 상태가 이렇게 뭐 다 안 좋은데 어떡하노. 이게 마음이 좀 그렇다 이거. 뭐 오빠 잘못도 아닌데 뭐. 가자 자기야. 아깝기는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 밭에 두면 거름이라도 될 테니 친정아빠 밭에 뿌리려는 겁니다. 아, 진짜 속상하네. 진짜 공들여가지고 키웠는데. 그래, 엄마가 공들였는데 처음이라가지고 더 공들였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그분도 신경 쓰신다고 했을 건데, 그치? 자기 그 아닌 것만 들어 신경이 쓰였을 거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분한테도 자꾸 부탁하기도 그렇고. 저 위에다가 버려놔. 지난해 공을 들여서 키워놓은 딸기 모주. 자그만치 2,000개나 되는 걸 모두 버려야 하니 속이 상할 수밖에요. 미친다, 미쳐. 괜찮아, 버는데 또 아니네. 1년 버려. 1년이 남는다. 어떻게 키웠는데 딸기 모종 분양해도 이게 1,000주를 다 버리는지 하나도 못 살리고. 네,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 다 했나? 가자. 이렇게 큰 사건은 처음 겪는지라 좀처 마음이 잡히지 않는 은경 씨.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은 지 이제 2년 차.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농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둘러 딸기 농장으로 돌아온 은경 씨네 부부. 딸기 상태부터 살펴보는데요. 자기야, 딸기가 새콤해. 지금 온도가 너무 높다, 지금. 문을 다 열었는데도 지금 22도, 23도씩 올라가. 와, 당이 아예 안 쌓인 것 같은데? 당이 쌓여야 되는데 온도가 갑자기 너무 높아져가지고 지금. 색만 빨개진 것 같아, 지금. 오늘 수확하지 말고 놔둘까? 그래. 나갈 거 있긴 한데. 안 파는 게 맞지. 이거를 괜히 뭐 팔았다가 파느니만 못 파. 딸기 모종이 속을 썩이더니 이번에는 딸기 당도에도 이상이 생겨버렸네요.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더니 오늘이 딱 그런 날입니다. 어떤 일이시여? 딸기 사러 왔는데. 아 그래? 아 근데 우리 지금 딸기 너무 새콤해. 어? 먹어봐. 애들이 먹고 싶다 해서.
아 조금 달콤하긴 하네. 맞지. 원래 당도보다는. 오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딸기 맛있다고 내가 간다니까 사서 오라는 거야. 새콤해도 딸기 우유 만들고 하면 된다고 그래도 있으면 좀 사서 오라고 하긴 하던데. 아 진짜? 그러면 따야 되는데? 가격을 좀 DC 해주나요? DC 해야 될 것 같네요. DC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놔두는 것보다 파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DC를 해서 네네네. 좀 할인가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어. 가자 그럼. 내가 지금 딸 같이 따로 가야 될 것 같네. 일단 지금 그 사이즈는 여기 있는 거 있죠? 빨갛게 있는 거 다 따면 되거든? 납품도 못할 뻔했는데 친구 덕분에 판매를 하게 된 건데요. 찾아온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어린이집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에 집에서 키우던 딸기 모종은 어떻게 됐어? 이제 죽었습니다. 잘 키워서 잘 따먹으라 줬는데 죽이면 어떡하노? 딸기 안 사 먹도록 키웠어야지. 첫 줄기에서는 애들이 신나서 막 따먹다가 어? 이제 한번 먹어보고 나니까는 이제 뭐 재미없는 거야. 아하. 그냥 물을 안 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 죽어버렸지. 그치. 이번에도 나오면 봄에 거 한 번 더 키워봐야겠네 그러면. 난 그냥 여기서 따다 먹을 거야. 아 진짜? 알겠다. 그게 더 편하지. 집에서 키우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딸기 농사를 짓고부터 주변에 딸기뿐 아니라 모종까지 나눠주고 있는데요. 은경 씨 나름의 홍보 방법이라네요. 오늘 행운이다. 오늘. 왜? 딸기가 좀 새콤해서 가격도 다운시켜줘. 이 가격에 들어가는 딸기 아닌 것도 넣어줘. 오늘 딱 오고 싶더라니까. 아 진짜? 진짜. 진짜 당도 좋다고 다들 그랬는데 오늘 그런 날도 있지 뭐.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이런 실수도 해봐야지. 처음부터 농사 잘 지으면 다 농사 짓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나 불러주면 내가 다 사갈게. 진짜지? 할인해서. 진짜 할인해서. 할인해서. 나 이거 1kg 넘어갈 것 같은데. 그만하면 안 된다. 묵직한데. 니 담은 거? 1.5. 1.2배. 괜찮다, 200. 200 뭐. 200. 기본적으로 나갈 때도 1kg 100원 담아드리거든. 딴 데 나가는 거에도 1kg 딱 안 하고. 그래, 인심이 좀. 가자. 갈게. 네, 바빠가지고. 갈게. 잘 가. 또 와. 납품은 밀렸지만 친구 덕분에 딸기를 판매했으니 그리 나쁜 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출한데 참 먹을까? 참 먹을 시간이 벌써? 가자 참 먹으러. 갑시다. 어느새 점심때도 훌쩍 지나버린 시간. 자기 딸기 좀 썰고 있어. 나 구울게. 오늘의 참 메뉴는 와플. 체험 학습을 위해 마련해둔 기계가 있어서 가끔 참으로 와플을 만들어 먹는데요. 어떤 와플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구워지는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아, 구워지는 냄새. 다 붙었다. 잘 됐는데? 예. 하나는 잘 됐는데 하나는 좀 실패다. 시럽 뿌리고 크림 올리고. 시럽을 먼저 뿌리고. 시럽에 생크림, 거기에 딸기까지 올리면 싱싱한 딸기가 일품인 딸기 와플 완성입니다. 맛이 어때? 딸기 올려 먹는 게 낫네. 맞지. 저녁 먹겠다. 배불러서. 그러면 가서 잼 만들어놔야겠어 오늘. 그래. 자기 좀 치워줘. 보통 당도가 떨어지는 딸기는 잼으로 만들어두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잼을 만드는 겁니다. 아빠 일 다 하고 왔나? 뭐야? 맛있는 거 없네?
아빠 기다려봐. 나 이거 딸기잼이랑 같이 찍어서 먹어봐. 뭐. 내 딸기잼 만들려고 지금. 이걸 딸기잼에다 찍어 먹는다고? 어. 기다려봐. 만들어라 그럼.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딸기가 생기면 딸기잼을 만들어두는데요. 집에서 먹기도 하지만 체험학습에 꼭 필요한 재료라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한 30분 걸려. 어이, 그걸 저 믹서기에 갈아가 하면 안 낫나? 덩어리 있는 게 더 좋아. 저번에 만들어둔 거 아빠 빵에 찍어 먹었잖아. 나는 딸기잼이랑 잘 안 먹는다니까. 가져갔다 면마 아빠 가져와서 먹었다던데. 모르겠네. 맛있는지 없는지 난 안 먹어 모른다 진짜. 거짓말하지 마. 내가 저 체험할 때 쓰려고 놔뒀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창고 있는 거 아빠가 가져와서 먹었다던데. 그 네모난 통에 있는 거. 전에 그 뭐야 딸기잼 가지고 저거 너무 해 먹었지. 그 뭐야 빵 그 네포당 먹고 토트가 먹어. 그러니까 그거 먹었네 아빠가. 그러니까. 그래 그거는 먹지. 그거 딸기잼이지. 아니 딸기잼을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빠 딸기잼? 그거는 완전히 그 저 이런 게 없었 딸기 없었잖아. 그거 이건 틀렸네 이 말이라. 다 되면 똑같아지지. 이번 딸기잼은 친정 아빠를 위해 만드는 겁니다. 조금만 더. 아빠 지금 대기 중이네. 근데 조금만. 진짜 5분 안에 끝내. 5분 안에. 빨리 해라. 이거 잠 온다. 드셔보실래 그럼 이제? 맛있겠다. 요래 가지고 그 뭐야 그 식빵 거 있나? 네네. 딱 발라 먹으면 다시 그 맛이겠다. 진짜. 오늘 그러면 식빵 사와가지고. 요거 둘 테니까 오늘 저녁부터 애가 가 드세요. 또 먹고 싶은 말이야 아빠. 고마워. 나중에 또 만들어 드릴게요. 고마워. 네. 다음날 아침. 야. 이따 밥 좀 갈아줄까? 흔아, 또 이 밥 좀 줘라. 저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밖에 이거 버리고, 스웨터 버리고. 등교 전에 앵무새를 돌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경 씨네 모자. 바쁜 아침 시간에도 앵무새 챙기는 일은 잊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과 고등학생인 딸은 버스로 등교를 하는데요. 동반지야 잘 갔다 와. 갔다 올게요. 장날이야 오늘 장날. 차만 탔다면 잔다고 할머니들 깨워야 된다고 막 긴장. 할머니들 긴장한다더라. 보는 할머니마다. 장날에 자리 있어? 앉을 자리? 의자? 엄마 때는 앉을 자리가 없다. 장날 되면은 다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안 흔들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상이 안 되지 지금. 그지? 맞다. 온다. 할머니 보고 인사하고. 안녕. 아이들 등교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집을 나서는 은경 씨. 그런데 찾아온 곳은 농장이 아닌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에이, 비닐 사가서 느껴. 그 먹어. 이거 딸기. 딸기 파든 다시 말아가 오나. 이거 옷가지가 아니다. 옷가지다. 새 아빠지 이래가 자꾸 좀 우에 놔. 자리 내놔. 다 집 자리 잘 내놨네요. 그래. 많이 넣네요. 자, 좋은 데 쓸게요. 좋은 데 써라. 네. 열심히 해봐라. 친정엄마 대신 새마을회 일을 하기 위해 마을에 온 건데요. 오늘 할 일은 헌옷 수거. 집집이 돌아다니며 무거운 걸 옮기는 일이라 은경 씨가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래. 엄마도 다 이런 거 잘하지. 니도 이런 거 잘하네. 엄마 대신이죠, 뭐. 그래. 딸기, 딸기 드시라고 갖다 주세요. 아이고야, 이렇게 하고 어쩌네. 네, 드시죠. 어쩌네. 요즘 농사는 잘 때나 어떻노?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뭐. 잘해라, 열심히. 네, 네. 엄마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래. 시골 생활이고 할게는 뭐 잘 적응하겠나? 뭐, 하는 이제 적응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엔 힘들었는데. 열심히 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어, 가져갈게요. 그래, 가져가. 또 올게요. 네. 마을 사람들 중에는 젊은 축에 속하는 은경 씨. 손이 많이 가는 일이나 힘든 일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헌 옷을 가지고 간 곳은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보건소인데요. 이곳에 수거한 헌옷을 넣어두러 온 건데요. 면 단위로 모은 헌옷은 필요한 곳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와, 우리 면에 옷 많이 모아놨네.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서 마을 일을 돕는 은경 씨. 번거로울 때도 있지만 마을을 위해서 힘을 보태는 일이 뿌듯하다고 합니다. 서둘러 딸기 농장으로 돌아온 은경 씨. 마을 일 때문에 오전 내에 농장을 비운 만큼 바삐 움직이는데요. 일단은 응원하는 부모님들이랑 먹어야겠어. 아, 응원 가려고? 어, 그렇지. 늦었어. 응원 잘 와. 네. 올라오면 전화 안 부르죠. 알았어요. 갔다 올게. 다녀와. 오늘은 막내 아들의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응원을 하러 가려고 아침부터 일을 서두른 건데요. 농장에서 축구장까지는 차로 20여 분 거리. 딸기를 수확하느라 바빠서 한동안은 경기장에 오질 못했던 터라 오랜만에 나서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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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작했어요? 나 지금 해요 이제. 응원하면서 드시라고 딸기 가져왔어요. 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 맛있게 생겼네. 네, 오기 전에 떴어요. 맛있다. 최고. 자, 아줌에. 아, 예. 먹어봐, 먹어봐. 감사하봐. 희한하다. 서량? 네. 어, 확실하고. 이승희 형님, 딸기 좀 주세요. 꼴. 예! 꼴! 꼴딸기! 이승희 형님, 꼴! 축하해요. 자. 아들과 같이 축구를 하는 친구들의 부모님과 반갑게 인사를 하는 사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시작한다. 강구 화이팅! 화이팅! 파란색 유니폼에 12번 번호를 달고 뛰는 아이가 은경 씨의 아들인데요. 가자, 가자! 진아, 가자! 해! 해! 어! 준아 가자. 압박해. 누구 뭐야? 가면서 올라. 분위기를 보아하니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모양인데요. 지켜보는 은경 씨도 애가 탑니다. 어! 오! 들어갔나?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 지현이. 아쉽게도 경기는 은경 씨의 아들이 있는 팀의 패배. 어, 골 넣었다. 축하해. 나도 넣었어. 언니 너도 골 넣었나? 어제는 넣었어? 네? 나 몰랐어. 무슨 일이에요? 진짜 골 넣었어? 어. 아, 몰랐다. 진우 엄마가 못 봐서 미안해. 가자. 이제 빨리 다 모이자. 이런 식으로. 오늘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딸기 잘 먹었어요, 딸기. 네. 결과는 아쉽지만 열심히 한 아들이 대견스럽습니다. 그 시각, 딸기 농장에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은경 씨 대신 친정 엄마가 나섰습니다. 똥까지 오늘 고운 찾는데 뭐 해야 되노?
전화 해봤나? 전화 해볼까요? 그래, 오늘도. 전화 해봐라. 오늘 경기 어떻게 됐어? 어제는 지훈이가 한 골 넣었대. 한 골 넣었대? 어. 아, 우리 그러면 골 넣는 걸 보지를 못하고 놓쳐버렸네. 그러니까. 넣을지 몰랐는데 나오면서 얘기하더라고. 아, 그러면 지훈이 오랜만에 골도 넣었겠다. 오늘 또 당신 생일이니까 저녁에 중국집이나 갈까? 그렇지. 아, 그래? 그러면 오지 말고 일단 지금 영덕에 기다리고 있어. 내가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하고 모시고 준비해서 나갈 테니까. 알겠어. 우리 가던 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어머니 한 골 났답니다 오전에. 아유, 우리 똥까지 오늘 잘했네. 정리하고 식사하러 가시지. 장인어른 모시고. 은경 씨의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외식을 가기로 한 건데요. 장소는 영덕 시내에 있는 단골 중식당입니다. 진짜 잘 커요. 두 번이나 따먹었어. 한 부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밖에 내놔. 네. 아, 두 번이나 따먹었다니까. 그럼 이거 꺾어보라. 그러구나. 우리가 아나 뭐. 야는 죽은 거예요? 얘는? 얘는 원래 그냥 있는 거. 아, 원래 이런 원래 식으로. 있는 거. 어머, 희한하다. 그만큼 정리 깔끔하게. 이게 진짜 맛있었어. 진짜 우리 딸내미들 얼마나 잘 먹었는지. 빨갛고 크고. 얼마 맛있게 잘 먹었는지. 맞아. 이게 좀 덜 나야 언니 거를 사 먹는데. 맞잖아. 이거 몇 개 낸다고. 그러니까. 전화 좀 해봐. 그러니까 이거를 먹고 또 언니 거를 사 먹어야지. 알겠어. 응. 춥다. 야는 안에 모셔놔야 돼. 응. 햇빛 잘 보이게 여기다가. 물하고 이거 좀 거름하고 자주 주고 있거든요. 자기야, 근데 지금 우리 또 나오면 또 새로운 봄에 또 오정 먹을 나오면. 수 있는 걸로 내가 갖다 줄게. 또 사 먹고 또 오정도 갖다 주시고. 이 딸기 모종은 영덕 1호 딸기 농장의 증표나 다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주 잘했어. 우리 딸 저 생일 축하한다. 많이 먹어. 네. 우리 아버님 먼저 할아버지 먼저 드리고. 손님 안 드리고. 다 똑같은 거. 다 똑같은 거 시키자. 역시 생일날은 짜장면이지. 짜장면을 긴 거로 왜 먹으라 그러면은 건강하게 살아라고. 그래 이름 길게 살아라고. 길게. 그래가지고 옛날부터는 이제 짜장면이 생일날은 국수 먹고 이런. 올해도 그래가지고 건강하고 많이 일하는 것도 잘 되고. 귀농 후 생일이면 영덕에 사는 친척 이웃까지 모여 식사하는 것이 전통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말로만. 이 농사할 때 열심히 몸으로 때울게. 몸으로 때운다고? 지켜볼게. 몸으로 잘 때울지 안 때울지. 여럿이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 귀농으로 얻은 큰 행복입니다. 며칠 뒤 다시 은경 씨네 농장을 찾았는데요. 오빠 왔나 보다. 이거 뭐 좋겠지? 좋겠지, 좋아. 맞나? 요번에 물건 확실해. 봐, 확실하나? 보고 왔어? 물건 좋아 이거. 물건 비싸 안 나. 안 그래도 뭐 물건 아니야? 한번 열어볼까? 열어봐야지. 모주가 될 모종을 새로 구입한 건데요. 이번 건 어떨까 궁금합니다. 확실히 좋네. 됐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크라운도 좋고. 아, 이제 걱정 터졌네. 두 분 왔다 갔다 하는 고생했다. 내가 고생 많지 뭐. 고생했는데. 1년 농사인데 그래도 내가 갔다 왔다 하고. 괜찮지 뭐. 그래. 고맙습니다. 잘 가래. 딸기 농사 2년 차를 열 새로운 모종도 준비 완료. 이제 심을 일만 남았네요. 모종은 기존의 딸기 하우스가 아닌 따로 준비해둔 곳에 심는데요. 원묘 하우스는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평 규모입니다. 안녕! 안녕! 안나! 언니 안녕!
아이고 잘 오세요. 안녕 아들 왔어? 우리 동간지도 오고 친구도 오고 다 왔네. 네 친구 집에 놀러 잠을 왔다 그자 일하러 와가 어째나. 모종 심는다고 지인들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올해는 일꾼이 많네 작년보다. 맞지 오늘 원래 일손이 많다. 시장이 많이라고 중요한 모종 잘 심어놓으면 앞으로 농사 뭐 걱정 없이 잘 할 수 있겠지. 하이팅. 연대딱 1호인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성공 더 해야지. 엄마 화이팅! 화이팅! 영덕 유일의 딸기 농부가 된 은경 씨. 아직은 초보 농부지만 언젠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딸기 농장으로 키우겠다는 그 꿈 이루길 바랄게요. 딸기 다시 딸기